총선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정치 신인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는 15일로 다가왔지만 내년이면 선거운동도 할수 없게 됩니다. 김대용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는 15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열고 어깨띠와 명함, 전화와 이메일, 홍보물 등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얼굴을 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딱 보름뿐. 올해 안에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현재 선거구가 무효가 되며 예비 후보 등록도 무효가 됩니다. 선거 사무소를 두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이 국회의원 선거구가 정해지면 재설치를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선거구가 획정되고 다시 예비 후보 등록을 할 때까지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셈.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유권자를 만날 수 있지만 정치 신인들은 꼼짝없이 손발이 묶이게 됩니다. 모든 조직과 시스템이 일제히 중단되는 이런 대혼란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총선이 임박해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도 우려됩니다. 예비 후보 등록조차도 말소가 돼서 주민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년 4월의 선거는 그야말로 기득권 중심의 어떤 지지 선거가 될 수가 있고 총선까지 이제 4개월 남짓. 정치 신인들은 제대로 선거운동도 해보지 못하고 선거구 획정 합의만 애타게 기다리며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